과연 내가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가 된 걸까요? 안된 걸까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1년 차 아름쌤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맞게 되는 보톡스가 뭔지 아십니까? 사각턱 보톡스와 미간주름 보톡스, 이두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는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저작근이 커져서, 어딨냐, 저작근.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저작근이 커져서 하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약간 처져 보일 수 있고, 얼굴 자체가 좀 넙대해 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취향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미간 보톡스가 문제인데 언제 맞으면 될까요? 과연 내가 미간 보톡스 맞을 때가 됐다는 거를 알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미간 주름이 좀 이미 깊어졌더라도 완전 자리를 잡았어도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주입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좀 시키고는 했는데요. 이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덩어리진 것을 넣을 때 실명의 리스크가 있다는 게 점점 좀 알려지면서 요즘은 그런 시술들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저도 잘안 하고요. 이미 주름이 생겼을 때 시술을 잘안 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근육 마비제인 보톡스를 맞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미간주름 보톡스를 맞을 때가 되었다는 5가지 신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름은 안 보이지만 울퉁불퉁함이 보일 때예요. 주름 보톡스라는 말이 좀 오해를 살수 있는 그런 말인데, 주름이 있을 때 맞아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주름이 보이면 약간 늦었다 싶은 감이 있는 거예요. 주름은 없지만 미간에 울퉁불퉁함이 보이면 맞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빛이 정면에서 들어왔을 때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조명이 옆에서 들어왔을 때 뭔가 미간에 울퉁불퉁함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남자분들 중에는 미간 주름이 뭔가 멋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미간 주름이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리 맞을 필요는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손으로 만져지는 울퉁불퉁이에요. 아까 그 울퉁불퉁함이 눈으로 봐서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간에 손가락을 대고 가로로 쓸면서 울퉁불퉁함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울퉁불퉁함이 있다면 대개 빛을 옆에서 받았을 때도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눈두덩이가 솟아 보일 때예요, 이 자리가. 짜잔, 해골입니다. 자, 미간 근육이 있는 이 자리가 원래 뼈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근육이 더 있어서 더 튀어나와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뼈 위에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 볼륨 때문에라도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미간을 열심히 찡그리다 보면은 근육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거랑 비슷하고요. 열심히 음식을 씹다 보면 사각근의 그 저작근이 점점점 커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미간 근육이 커지게 되면은 아래가 점점 나오게 되고, 이게 나오면서 이 주변의 이마, 미간 이런 데가 점점 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남자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한테 좋지는 않죠. 주름도 주름이지만 이것도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아, 물론 남자분들은 뭔가 남자다운 느낌을 조금 주기도 하니까 뭐잘 어울린다 싶으면 뭐 보톡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네 번째는 이미 실주름이 생겨서 화장품이 살짝살짝 끼는 분들이에요. 건성이신 분들은 미간주름이 접히는 그런 뉘앙스에 비해서 실주름이 조금 빨리 생길 수 있어요. 파우더 화장이 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실주름이 생기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간을 찌푸릴 때그 뉘앙스가 굉장히 확 그런 접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예요. 자, 네 번째, 아까까지는 뭔가 무표정을 기준으로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섯 번째는 동작을 했을 때, 미간을 찌푸릴 때의 상황이에요. 접히는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든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보톡스를 맞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의 힘이 남들보다 세서 미간 주름이 좀 빨리 생길 수도 있는 타입이에요. 자, 어떤가요? 어떤 주름은 생긴 후에 대처가 가능한 주름도 있는데 미간 주름은 그렇지를 못해요. 또 미간은 얼굴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상을 많이 좌우하는 편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노출할 때 만드는 미세 표정이 상대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곳이죠. 미간을 찡그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분노나 약간의 짜증, 이런 신호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름은 그 자체로 노화의 신호로서 상대에게 또 작용하게 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세요. 자,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 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